자, 이번 시간에는 34쪽 이온의 표현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면 이온의 형성 과정을 이온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이온. 이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죠. 어떻게? 양이온. 그리고 음이온.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띄었고,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었습니다. 자, 플러스 전하를 띄고 마이너스 전하를 띈 이유는 플러스 전하, 플러스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기 때문에 전자를 이름, 그리고 음이온은 전자를 얻음,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띄게 됩니다. 학습 목표, 이온의 형성 과정을 이온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온식이 무엇인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첫째 줄, 원소를 원소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이온도 원소 기호를 이용하여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이온을 나타낼 때는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 이온을 나타낼 때는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잃거나 얻은 전자의 수와 이온이 띄고 있는 전하의 종류를 표시합니다. 이것을 이온식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트륨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잃었으니까 나트륨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누가 더 많죠? 플러스가 더 많죠. 왜? 전자를 잃었으니까. 그래서 나트륨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렇게 나타냅니다.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이렇게. 이렇게 나타낸 것은 양이온이라는 말이에요. 양이온. 즉,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누가 더 많다? 플러스화가 더 많다. 그리고 염소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얻어서 형성된 염화 이온은 Cl- 로 나타낸다. 염소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전자 한 개를 얻었으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누가 더 많아요? 플러스가 더 많습니다. 아니,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전자를 얻었으니까. 그래서 염화 이온은 마이너스가 더 많으니까 음이온이 되니까 이렇게 나타냅니다. 한 개를 얻어서. 자,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이온의 이름을 부를 때 양이온은 원소의 이름 뒤에 뭐뭐 이온을 붙여서 읽는다. 음이온은 원소의 뒤에 뭐뭐화 이온을 붙여서 읽는다. 즉,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 양이온이니까 양이온은 이름 뒤에 뭐뭐 이온 이렇게 읽는답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 이렇게 읽어요. 왜? 양이온이니까. 근데 음이온은 원소의 이름 뒤에 뭐뭐화 이온을 붙여서 읽는다. 밑에 보면 이제 염소는 음이온이죠. 그래서 염화 이온, 황화 이온 이렇게 뭐뭐화 이온이라고 읽습니다. 뭐뭐화 이온. 근데 여기 보면 염소와 산소의 경우에는 염소 산소의 소를 생략하고 뭐뭐화 이온으로 붙여서 읽는다. 그래서 염소는 염화, 그리고 산소는 소자 빼고 산화, 뭐 이렇게 쓴다는 말입니다. 소자를 빼고 염화, 산화. 그래서 염화라는 말, 염화, 나트륨, 뭐 이렇게 염화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 염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산화라는 말이 나오면 산소가 들어갔다 생각하면 됩니다. 뭐 수산화, 나트륨, 뭐 산화,
산소가 들어갔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앞에 보면 2라고 써 있죠. 2. 여기도 2라고 써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써 있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것은 2를 생략한 것입니다. 근데 2가 들어 있는 것은 전자를 두 개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전자를 두 개 잃었다. 2. 그래서 잃거나 얻은 전자 수를 여기 숫자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루미늄은 3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알루미늄은 무슨 이온이에요? 여기가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양이온이죠. 양이온. 그리고 알루미늄은 요 앞에 플러스 앞에 3이라고 들어갔으니까 3이라고 들어간 것으로 보아 전자를 몇 개? 세 개. 얻었나요? 잃었나요? 양이온이니까 세 개 이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온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해보기. 이온의 형성 과정을 이온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자, 마그네슘. 마그네슘 보면 플러스 전하. 량이 12입니다. 근데 전자 몇 개 있냐면 12개가 있겠죠. 뭐 보나마나 12개. 그래서 마그네슘은 어떻게 쓰느냐면 Mg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전자를 두 개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플러스는 12인데 그럼 마이너스는 원래 12여야 되는데 왜? 여기가 10이니까 플러스가 12 그리고 마이너스가 12여야지 개수가 같아서 이때 중성입니다. 중성. 근데 여기 보면은 전자를 두 개 잃었죠. 전자를 두 개 잃었으니까 플러스가 몇 개? 12. 그리고 마이너스는 두 개 잃었으니까 몇 개? 10개. 그래서 Mg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누가 더 많아요? 플러스가 더 많죠.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쓰고 전자 몇 개 잃었어요? 두 개. 개수. 움직인 전자의 개수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산소. 산소 플러스 8. 그러니까 전자 플러스가 8개 있고 전자도 8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중성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두 개가 들어오네요. 그쵸? 두 개가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플러스가 몇 개? 8개. 마이너스는 두 개가 들어왔으니까 10개. 누가 더 많아요? 플러스 10개고 마이너스 10개니까 마이너스가 더 많죠. 그러니까 산소는 누가 더 많아? 마이너스가 더 많아. 그래서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되고 음이온 몇 개 차이가 나나요? 두 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다가 2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5 쓰는 거고. 자, 여러 가지 이온을 표시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이 표시된 것만 봐도 전자를 잃었는지 얻었는지 몇 개 잃었는지 몇 개 얻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은 여기 보면 이온은 한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수산화 이온이나 탄산 이온과 같이 여러 원자가 모여 있는 상태에서 전하를 띈 것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얘네들이죠. 얘네들. 여러 개 원자가 모여서 이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워야 돼요. 암기하기. 자. 스스로 확인하기.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요 위에 표를 보고 하면 되겠죠. 요거 각자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이온의 표현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